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을 제가 My Make Your Way라고 했습니다. 예. 뭐 이 의미는 이따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요즘에 이제 21세기가 되었는데 창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빈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액자 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가장 창의적인 그런 인물을 한 명만 채워넣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떠올리실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여기 계신 30분이 뭐 제가 다르실 텐데 저는 오늘 여기에 이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이분을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뭐 다른 뭐 에디슨이나 뭐 이런 분을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다비치죠? 예. 젊은 여자분들께 디카프리오가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예, 다비치를 모셨는데 이분이 해놓은 업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뭐 예술, 과학,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액자에 넣는 위대한 작품을 또 남겨놓으셨죠? 뭐가 있죠? 예. 모자르나 아니죠? 모나리자. 예.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만날 수 있는 모나리자입니다. 예. 이런 모나리자, 이런 한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남겨놓은 훌륭한 예술작품을 위해서 우리는 미적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그림을 보고, 아, 참, 뭐,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느끼겠지만은, 개 중에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나리자가 현대에 살면서 매일같이 햄버거와 피자를 즐긴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예.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떤 비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인데요. 이런 비만형의 모나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요즘 학생들 참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진 그런 모나리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런 예술작품들을 새롭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요, 아트 풍선이라고 강아지 한 마리쯤은 많이들 만들어 보셨을 텐데, 예. 그런 풍선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예술작품을 재해석하는 이런 것들도 다 창의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창의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보통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미국의 기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서로 어느 게 더 낫다고 뭐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그냥 넓은 화면에 이제 터치 패널을 가진 그런 스마트폰들인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새로운 컨셉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그런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세상이 더 발전되고 변화하고 어떤 긍정적인 그런 진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창의성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 창의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마당이시면 화초처럼 이렇게 물을 준다고 해서 수수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창의성을 좀 더 발휘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택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데요. 이런, 또 배터리가 떨어지셨군요. 예.
여전히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거 보면서 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전원 콘센트를 얘기할 때 돼지코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다 광고에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붙잡았고, 그걸 통해서 이 제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저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기네 제품은 배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콘센트 찾아서 해낼 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저거를 보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저번에 아까 잠깐 이제 저를 소개하는 사진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자, 예,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인데 아이들에게 이제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거를 꺼내서 진짜로 저렇게 코에 꽂아서 전기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보여준다 해서 코에다가 이거를 꽂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뭐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코에 꽂았는데 불이 들어와요? 막 하다가 이제 예리한 또 관찰력을 가진 녀석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뭐 코에만 꽂아서 불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럼 제가 묻죠. 그럼 어디다 꽂아보고 싶은데요? 입에다 꽂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부릅니다. 나와봐. 입에다 꽂아볼게. 그럼 애들은 일단 호기심을 채워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거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욕심에. 하지만은 왔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입에다 직접 꽂아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코에 꽂았던 건데.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선생님 코에 좀 전에 꽂았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제서야 아이는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죠. 예. 하지만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떤 전기 회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저거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모태가 바로 제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건데요. 요거였습니다. 지금 요것도 제가 양쪽에 이제 손만 잡았는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회로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에게 전자회로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이렇게 키트를 만들고 나서 애들이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에서 끝나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저런 돼지코, 코에 꽂는 그런 스탠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여기에서 응용되는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안전모예요. 안전모인데 앞에 이렇게 안전등이 달려있죠. 근데 보통은 키고 끄고 쓰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극이 안에 달려있어서 이렇게 모자를 쓰게 되면 이마에 접촉이 되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런 회로를 보여주고 그런 거를 한 번에 학습을 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이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이게 실제로 작년에 발명품 대회에 출품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애들한테 뭔가를 해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좀 무책임하잖아요. 하지만은 어떤 그 기초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고 나서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펼쳐나가게끔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런 모습이 또 우연찮게 이제 신문에 또 실리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계속해서 어떤 이런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자극을 주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게 또 다른 이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다가왔는데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로봇이 교육용 교구로 활용이 되면서 로봇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로봇 활용 교육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로봇을 접한 뒤에 이런 식으로 각종 로봇 대회라든지 또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런
로봇 교육도 하고 제가 뭐 아이들에게 승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 형태도 한번 만들어보죠. 쓰레기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휴지통에다가 뭐 눈 달고 뭐 불 달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이런 걸 하면서 수업한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커피캔을 이렇게 놓고 좌우로 피해가는 그런 로봇도 할 수 있고 즉 풍선을 가운데다 놓고 검은색 라인을 따라가는 그런 로봇을 이용해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풍선을 터뜨리는 예, 그런 경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은 저거 같은 경우에 어떤 로봇이 이기겠어요? 풍선 터뜨리는 경우에 일단 정확하게 움직여서 빠른 로봇이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 좋은 모터를 가진 스펙이 높은 그런 로봇들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의 창의성 문제가 아니라 로봇에 너무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 그런 교육이 되는 양상이 보여져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보통 만화에서 이러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렇게 딱 여기 전구가 하나 뜨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보여드린 그 회로를 응용해서 전구 형태로 만든 겁니다. 왜냐면 코만 꽂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입에도 꽂을 수 있습니다. 전구를 이제 뭐 어디다 다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가 습도가 높아서 지금 불이 좀 계속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날 항상 감전사고나 이런 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로봇을 활용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을, 넘겨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것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는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만 보셔서는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뭘 하는 건지.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창원대 이렇게 세 군데서 요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공계 쪽으로 좀 이렇게, 매력을 느끼게 할까 이런 고민, 그때 이제 캠프를 이제 지식경제 이쪽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겨주시죠. 여기서 안 되는데 항상 원래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잘 되다가도 예, 저도 그렇지만 여기 그 기술지원팀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예. 잘 되던 걸 또 제가 예 아 화면도 안 보는 거네 저게 안에 방송이 안 들리나 저기서 예 화면 넘어가서 동영상을 봐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 예 한번 보시죠. 예 이 활동의 제목을 제가 Make Your Way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듯이 기존의 라인트레이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길에 어떤 로봇이 더 빨리 가느냐인데 이거는 제가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루트를 만들어서 먼저 도착해서 풍선을 터뜨리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되는데요. 저렇게 하다 보니까 로봇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루트를 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두 사람이 협동을 해서 빨리 그 정교하게 그 길을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로봇에 대한 어떤 세팅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만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지금 로봇을 제작하는 모습이고요. 처음에는 뭐 애들이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니까 뭐 볼트로트 조이고 하는 거는 뭐 크게 처음에 그다지 흥미있어 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예, 현장감 있는 소리가 일단 나오는데, 분위기는. 예, 지금 저렇게 로봇 세팅하면서 풍선을 터뜨릴 수 있도록 이제 앞에 이제 핀다는 거랑 이런 것들 안에 잘 세팅하는 중이어서 여기가 시작이 되면은, 예, 이렇게 활동을 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뭐 난이도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난이도는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착 지점까지 연결을 다 해주고 로봇을 추가를 시켜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간담회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서 그렇게 배신을 하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팀을 짜다니까 서로 응원도 하고 굉장히 열등 분위기가 되다가 이렇게 목표 지점에 가서 풍선을 터뜨리게 되면 상대방은 그때까지 길을 못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로봇, 로봇을 그동안에 로봇 교육하면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에 이제 공학자들이나 개발자들 시각에서는 그게 중요한 로봇 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로봇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입장에서 그 단계 이전에 일단은 흥미를 느끼고 그걸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Make Your Way라고 해서 너의 길을 만들어라 학생들에게 그게 또 이공계 체험 캠프이기 때문에 장래의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고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신의 길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런 활동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학생들이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